있습니다. 웹 접근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웹 액세스빌리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그 사람이 뭐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문화에 소외된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제약이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웹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웹 접근성을 따른 웹 브라우저가 따르게 될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고, 특별히 이렇게 장애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음성 안내 같은 것들이 제공되어야 웹 접근성이 제공되는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맥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3콤사의 창시자가 로버트 맥칼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네트워크를 평가할 때그 네트워크에 몇 명의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법칙입니다. 주로 이제 네트워크 사용자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접근한 네트워크와 100명이 접근한 네트워크 사이에서는 10배죠. 10배의 제곱인 100배만큼의 가치가 차이가 있다라는 게 맥칼프의 법칙입니다. 자, 소셜웹은 뭐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암묵적으로 동의하여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바로 소셜웹이라고 하죠. 자,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스라는 게 이제 여러 개를 건너서 거슬려서 걸쳐서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징을 하는데 어떤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느냐와 상관없이 웹 문서가 다 읽힐 수 있도록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합니다. 이 크로스 브라우징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표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뭐 이런 웹 브라우저를 무엇을 사용하느냐, 내지는 운영체제가 리눅스냐 윈도우냐 iOS냐에 따라서 웹 문서가 이렇게 잘못 읽힌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는 읽히지만 어떤 거는 읽히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가 바로 크로스 브라우징 기술입니다. 자, 인포데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포데믹스는 인포메이션하고 이피데믹스의 합병어입니다. 인포메이션은 정보고, 이피데믹스는 유행병을 의미하는데, 일종의 이제 정보에 관한 유행병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서 어떤 경우는 사회 전반에 관해서 이제 공포를 형성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의견의 흐름들을,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인포데믹스 현상입니다. 자, 컨텐츠 이퀄 액세스라고 되어 있죠. 컨텐츠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콘텐츠 이용자가 자기가 어떤 장치를 쓰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콘텐츠 이퀄 액세스라는 제도입니다. 자, SNS는 뭐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다음에 위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젯은 보통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접근하게 되는데, 웹 브라우저 없이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아주 작은 윈도우를 위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에 추가할 수도 있어서 스마트폰에 추가하는 위젯은 보통 모바일 위젯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로 뭐 날씨, 시계, 달력, 지도 이런 것들이 아주 조그만 조각처럼 되어 있어서 그걸 끌어다가 화면에 설치해서 실제 인터넷상에서 정보 제공해 주는 것을 볼수 있도록 합니다. 야후에서는 위젯이라고 부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가젯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싱귤래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특이점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현실 세계인지 인터넷 세계인지 아직까지는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기반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확산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이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이 기술의 어떤 발전에 따라서 그 본질과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상을 인터넷 싱귤래리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하고 사이버 공간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서
구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이 아주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인터넷 싱귤러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라이브 랩스라는 연구소를 열어서 실제 가상 세계와 실세계의 밀접한 결합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아작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한테 보다 이 잘 향상된 그 대화식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웹 프로그래밍의 어떤 복합된 개념입니다. 뭐 그 안에 보면은 HTML, XHTML, 뭐 CSS 같은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DOM 같은 문서 객체 모델, XML, XSQL 뭐 등등등의 웹 기술들이 세트로 제공되고 있는, 그래서 이 대화식 웹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복합된 개념이 아작스입니다. 자, 시멘틱 웹이라고 있는데, 이 시멘틱 웹은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보다 좀 다음 세대의 웹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웹입니다. 시멘틱이라는 게 원래 의미죠. 컴파일러 같은 데 보면은 신텍스와 시멘틱이 있는데, 웹에 존재하는 자료에 이제 그 어떤 유형적인 특징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들 사이에 서로 사람을 거치지 않고 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해서 서로 처리해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이고요. 일종의 이제 인공지능형 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WWW를 처음에 만들었던 팀 버너스리가 처음에 이 시멘틱 웹을 이제 차세대 웹으로서 명시를 했고요. 이 시멘틱 웹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이 RDF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자원 기술 개념을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 기술, 그 다음에 국제 표준화 기구 ISO에서 또 개발한 토픽 맵 같은 기술들이 이 시멘틱 웹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온톨로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컴퓨터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의하고 개념을 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것을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정한 도메인에 관련된 단어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뭔가 확장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규칙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인터넷상에서 지식을 서로 처리하고 공유하고 재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뭐 단어 자체는 이제 그 철학에서 흔히 말할 때 존재를 토대로 한 실체를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같은 용어를 사용했고요. 일종의 이제 단어와 그들 사이의 관계, 의미를 기반으로 관계를 구성할 일종의 사전이다라고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위키노믹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된 겁니다. 위키피디어와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가 합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특히 제품을 생산하고 또 제품에 대한 서비스 용역을 혁신하기 위해서 그 개방과 자원 공유 방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경제 모델이 바로 이 대규모 협업 모델의 위키노믹스입니다. 자, UMS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Unified Messaging Service라고도 있죠. Unified라는 게 이제 통합되어 있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인데,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흔한 거가 이제 음성 메시지, 팩스, 전자우편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메시지를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UMS입니다. 자, DAI라는 게 있습니다. Digital Access Index라고 해서 디지털 접근 지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DAI 지수는 어떤 거냐면 IT에 대한 접근성이나 또는 IT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접근성을 평가한 이제 세계적인 비교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각 나라마다 정보통신망이나 정보통신기기가 어떻게 보급되어 있고 또 그걸 토대로 정보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수로 해서 측정을 하는데 국제전기통신연합인 ITU에서 2003년에 처음 발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네이티브인데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이 복잡한 디지털 기기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아주 친근한 기술로 다가가는 세대를 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뭐 텔레비전 정도가 아주 친숙한데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나 아니면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 도구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자, 에스크로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소비자와 구매자 사이에 소비자가 구매자를 잘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준 다음에 물건을 받게 되는데
물건을 받을 때까지는 그 돈을 제3자한테 가지고 있도록 부탁하는 서비스가 바로 에스크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있은 다음에 있는 상태에서 구매자가 물건을 준 다음에 소비자가 받은 물건이 만족스러우면 제3자한테 구매자한테 돈을 넘기십시오라고 허용을 하게 되는 이거를 이제 에스크로라고요. 법률 용어로는 보통 조건부 양도증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옆에 잠깐 이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라고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저작권자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지 못하는 게 뭐가 발생하냐면요. 소프트웨어 개발했던 회사가 망합니다. 망하면 그 소스코드를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 거죠. 뭐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소스코드를 가져다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것도 못 구하니까 이 소스코드를 국가기관과 같은 제3자한테 위탁 보관하는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RSS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앞에 RDF가 나왔었죠. RDF, Site Summary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Rich Site Summary, 그다음에 Really Simple Syndication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보통 인터넷상에서 어떤 인터넷 정보들을 흔히 말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원하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배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동으로 인터넷상의 사용자한테 새로운 소식이나 컨텐츠를 배포하는 기술을 RSS라고 하고요. 사용자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에 대한 갱신 유무가 쉽게 확인이 되고 또 배포된 정보를 또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문자뿐만이 아니라 소리, 영상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의 약자가 WWWC인데 이 세계 표준기구에서 제시한 이 RDF에 부착되는 XML로 된 어플리케이션 일종이 바로 RSS입니다. 자, UDDI라는 게 있습니다. 좀 영어로 하면 좀 복잡한데 Universal 아주 범용적인 Description, 묘사, Discovery, 발견, and Integration, 통합. 우리나라 말로는 전역 비즈니스 레지스트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웹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할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걸 한 곳에 모아서 누구라도 그거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이제 웹 서비스에 관한 전화번호부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로 그 XML 기반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자, 웹 서비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웹 서비스라는 것은 그웹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제 외부의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일종의 부품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방금 말했던 UDDI도 있고, 그다음에 SOAP, 뭐 WSDL 뭐 이런 언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SMIL이라고 이야기하는데, 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Synchronized, 동기화가 되어 있는 동기식의 멀티미디어 통합 언어라고 되어 있죠.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시간적인 관계나 공간적인 시공의 관계를 잘 정의해서 보여주기 위한 XML 기반 언어를 SMI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썬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개발을 했던 그 동등한 계층의 장치들 간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바로 이제 적스타라고 합니다. 이 동등한 계층의 장치들, 뭐 PC나 PDA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동료, 피어라고 하고요. 이 피어들 간의 XML 기반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고 검색할 수도 있고 그룹이 연결되거나 탈퇴할 수도 있고 또 그룹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 다른 그룹과 통신할 수 있는 등등등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죠. 이 적스타 안에서는 TCP/IP 인터넷에 TCP/IP 말고도 블루투스도 지원하고 있고요. 지니라는 게 있는데 지니도 약간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지니는 바닥에 자바 버추얼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적스타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 URI, URL, URN, 또 URC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UR이라는 것은 Uniform Resource 약자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통용할 수 있는 자원에 관한 I는 Identifier, 식별자고요. L은 Locator,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죠. N은 Name입니다. C는 Character. 이네 개의 단어가 사실 세계 표준 문서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URI죠. 보편적인 자원 식별자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 자원, 전 세계에 있는 정보 자원을 접근하는데 그것도 자원이 또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 뭐 음성, 이미지 등등등등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식별해주는 것을 ULI라고 하고요. 그 ULI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변형된 게 URL, URN, URC 등이 있고, 이 ULI는 그 세계 표준 문서 IFC 2396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URL은 이 보편적인 자원에 관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어떤 접근 경로를 알려주죠. 보통 우리가 인터넷 주소, 웹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주소를 치는데 뭐 http://www. 이게 다 URL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과 :// 그다음에 정보를 가진 컴퓨터 이름, 이제 보통 이제 호스트 이름이죠. 그 안에 디렉터리 이름, 파일 이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URL이죠. 만약에 이제 URL이 바뀌거나 사이트가 없어지면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온 게 URN입니다. Uniform Resource Name이죠. 그래서 뭐 주소보다는 네임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잘 기억할 수 있고, 중간에 이제 그 인터넷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보통 DNS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URN을 URL로 바꿔주는 거가 보통 이 RSS라는 게 있습니다. Resolution System Switcher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터넷 에이전시인 이 RSS에 의해서 URN이 URL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URN은 표준문서 RFC 2141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롱테일이랑 있습니다. 롱테일의 법칙. 꼬리가 긴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서점에서 책이 팔리는 걸 보면 베스트셀러는 한 20% 내에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잘 팔리지 않는 책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인터넷 서점에서는 이 80%의 이전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안 팔리던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팔리면서 앞에 있는 20%의 베스트셀러보다 훨씬 매출액을 능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긴 꼬리가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원래 이제 오프라인 마켓에서는 20%에 해당되는 베스트셀러, 또 내지는 사람으로 따지면 20%의 핵심 고객이 총 매출액의 80%를 달성하게 된다. 이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파레토의 법칙하고 정반대여서 역파레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인터넷이 가져다 준 일종의 유통혁명과 관련된 용어가 바로 롱테일의 법칙입니다. 매쉬업, 매쉬업은 이제 뒤섞어서 뭘 사용하는 거죠.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매쉬업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이상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한꺼번에 혼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을 매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하우징 맵스, 이건 뭐냐면 구글의 지도에다가 부동산 정보를 겹치기를 해서 실제 지도 위에서 부동산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쉬업이고요. 이 매쉬업은 요즘에 인터넷 서비스, 웹 서비스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IDC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죠. 정보를 저장하고 또 관리하고 보급하는 중앙 정보 저장소를 의미하고요. 되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옛날에는 전산소라고 해서 자체 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요즘은 이제 IDC라는 이제 전문 센터에 대개는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 IDC 센터를 가지고 호스팅 사업이라는 걸 해서 많은 고객 회사들로부터 몇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IDC 센터에서 고객사한테 빌려주는 것을 보통 AS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버의 일부 공간을 웹사이트로서 고객사한테 빌려주는 것을 웹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또 서버 전체를 빌려주는 것을 서버 호스팅, 그다음에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만을 빌려주는 것을 콜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WAS라는 게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되어 있죠. 웹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미들웨어라는 것은 중간에 있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이제 중간에 있느냐면, 주로 이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그 사이에 이 와스 미들웨어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3티어, 3계층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와스의 일반적인 사례로는 뭐 웹로직, 웹스피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이버 나우라는 것은 사이버 공간과 사람을 하루 종일 연결시켜주는 그런 가상 장비를 사이버 나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가상 장비는 주로 옷이나 컨택트 렌즈, 안경 이런 걸 통해서 피부에 착용하거나 또는 심지어 피부에 이식하는 거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뉴의 지시를 받아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되게 원격 의료 검진이나 원격 교육, 원격 근무하는 데 사이버 나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프레젠스, 텔레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프레젠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글로는 원격 현장감 그러는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대해서 내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그곳에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을 텔레프레젠스라고 합니다. 대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가상의 공간을 형성한 다음에 그 가상의 공간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텔레프레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태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 내용, 웹페이지 등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나 태그를 달아서 컨텐츠의 그 주제 범위를 구분하는 행위를 태깅이라고 합니다. 대개는 글을 작성한 사람이나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특정한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태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해서 그 태깅을 그 근거로 해서 어떤 이제 사이트나 어떤 내용들이 주제별 혹은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됩니다. 자, 소셜 서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치는 아주 일반적인 서치라고 하면 소셜 서치는 이 특정한 질문을 올리되 그 질문에 관한 전문가들한테 대답을 받을 수 있고 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가 바로 소셜 서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달리즘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말도 그냥 반달리즘이라고 그냥 발음대로 있습니다. 중세 때 유럽에서 이렇게 로마 문화를 무자비하게 반달족이 들어와서 파괴를 했는데 이것처럼 이제 그 네트워크상에 있는 정상적인 문서들을 해커들이 들어와서 뭐 제목을 파괴하거나 제목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내용으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통 이제 현대판 인터넷 시대의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을 주로 지우거나 고치기도 하고 거기다가 욕설이나 광고나 뭐 다른 내용들을 추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들을 반달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기술 RT라는 게 있습니다. Relational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웹 2.0을 이끌어가는 논리의 핵심에 있는데 두 대상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어떤 기술의 패러다임을 주로 묘사하는 것들을 관계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중심으로 기술했던 거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 뭐 여러 가지 그 대상들 간의 관계를 주로 이제 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들을 표현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이 위키피디아나 블로그가 바로 이런 관계 기술에 대한 하나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뉴럴리티라고 해서 네트워크 중립성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이 통신망상에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도 주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 원칙을 네트워크 중립성이라고 하죠. 뭐 이런 네트워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호 접속을 허용을 해야 되고요. 비차별,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유럽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IPv6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주소 방식이 IPv4 버전 4인데 버전 6는 이 비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IPv4는 32비트 주소 방식인데 V6는 128비트입니다. 그래서 16비트씩 8개 부분이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128비트이기 때문에 이 주소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IPv4는 43억 개인데 IPv6는 43억 개 곱하기 43억 곱하기 43억 곱하기 43억 개의 주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의 무한대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메시지 주고받는 형태가 존재하는데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라는 게 이제 존재합니다. 이론 더하기에 보면 이제 IPv6 주소 이용해 보면은 그 주소 유형에 따라서 메시지가 가는 방식들이 패킷이 가는 방식들이 달라지는 유니캐스트는 특정한 한 개 인터페이스에 패킷을 전달하는 주소 형태고요. 애니캐스트는 특정한 주소의 여러 인터페이스들 중에서 그 중에 한 개만 전달하는 게 애니캐스트입니다. 멀티캐스트는 당연히 여러 인터페이스, 모든 인터페이스에 전달하는 주소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DOM이라는 게 있습니다. Document Object Model이라고 되죠.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객체 기반 중심의 문서 모델인데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XML 문서의 상호 연동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규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DOM은 HTML로 표시가 되어 있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XML로 되어 있는 문서들을 이 프로그램 객체로 변환을
해주고요. 또 그거 변환된 걸또 다룰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도움 구조입니다. 자, 퀵돔이라고 있습니다. 퀵은 이제 빠르다는 뜻이고요. 돔은 도메인입니다. 어떤 것 .co.kr 보통 이게 이제 3단계 도메인인데 앞에 co를 빼고요. .kr만 사용하죠. 회사의 도메인 네임하고 .kr 이같이 두 단계로 축약한 것을 이제 짧은 도메인이라고 해서 퀵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웹 2.0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위키피디아나 블로그나 RSS, 북마크 공유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을 서로 협업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뭐웹 1.0에 비해서 협업 기능이 더 강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블로그 아작스, 뭐 구글 기반의 웹 서비스, 그다음에 RSS 기반의 어떤 정보 배포,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같은 네티즌 상호 협업에 의한 지식 축적 이런 것들이 웹 2.0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인터넷 웹 브라우저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존의 프로그램, 오피스죠, 대개는. 그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파일들이 보여질 수 있고 조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을 액티브엑스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블로그는 웹 블로그의 약자죠. 특정한 주제에 관한 개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축적하고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말하고요. 모블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모블로그. 이게 모바일 블로그 약자죠. 휴대폰을 통해서 생성한 블로그를 보통 모블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블로그는 이제 블로그에 관한 메타라고 하면 보통 상위에 있는 높은 개념의 데이터를 메타라고 하는데 좀 블로그들에 관한 포털 사이트를 메타블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들이 변할 때마다 이 메타블로그 사이트에 가면 다알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VPN이라고 있죠. Virtual Private Network이라고 되어있는데 가상의 사설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VPN이라고 하고요. 이 VPN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암호 기술도 필요하고 또 인증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호 기술과 인증 기술이 VPN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XML 있죠. Extensible Markup Language. 뭐 한글로 번역하면 확장형 생성 언어인데 이전에 이제 HTML 홈페이지 언어라고 하는 HTML의 기능을 확장한 겁니다. 월드와이드 컨소시엄에서 표준화한 이제 문서고요. 이전에 이제 SGML이라는 게 있었는데 SGML을 좀더 인터넷에 최적화시킨 거고 이제 HTML 같은 경우는 태그가 이미 정해져 있죠. 태그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가 태그 자체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저장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또 XML의 장점이 되겠습니다.